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교보증권의 오기철 부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오기철 부장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? 네, 일단 이번 주가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좀 슈퍼위크라고 불리는 한 주인데요. 아,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주요 이제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. 먼저 이제 미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, 애플, 아마존 등이 이번 주 내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, 한국의 경우 이제 현대차, 기아, SK하이닉스, 삼성 SDI, SK이노베이션 등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좀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무엇보다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. 다만 지난주 미국 증시의 흐름에서 보았듯이 실적이 좋고 나쁨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동성은 일정 부분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코스피 200의 밸류가 지금 현재 9.3배 정도 이제 12월 포워드 기준으로 2011년 이후 이제 평균 10배였는데 이제 9.3배 정도로 밸류 부담이 상당히 좀 완화가 돼서 매력도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주가 좋은 실적 흐름을 나타낸다고 하면 일단 이번 주에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. 그래서 지난주에 이제 그 테슬라가 좋게 실적을 발표했고 이번 주에 좀 애플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국내 기업 기아와 삼성전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실적 시즌 슈퍼 위크를 맞아서 관련 종목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. 관련해서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기아 같은 경우를 먼저 살펴보게 되면 1분기 유럽 판매량이 전년비 대비해서 약 28% 정도 좀 급증을 했고요. 현대차 기아가 유럽 시장에서 점유율이 9.8%로 3위를 기록하는 등 일단은 상당히 좋은 실적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. 물론 이제 중국 시장에 대한 그런 아쉬움은 있지만 유럽 시장과 미국 시장에서 일단은 선방을 해주고 있다는 점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. 올해 1분기 이제 이번 주에 발표 오늘이죠. 오늘 이제 실적 발표는 컨센서스인 매출 18조 1천억 원 그다음에 영업이익 1조 2천억 정도에 부합하는 아니면 사폭 상승 예상하는 실적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. 올해 이제 PR 기준으로 약 5.5배 정도 수준이라 저평가 의견들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있고 다만 이제 기아를 좀 접근하실 때는 이런 실적 기대감이 주가 일정 부분 좀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전년도 이제 82,000원대부터 87,000원대까지가 상당히 좀 두터운 매물대입니다. 기관이 최근 한 달간 주가를 상당히 좀 많이 끌어올리면서 주가도 많이 매수를 했는데 그렇다면 기아를 접근하실 때는 일단 매물대에 진입했다가 일정 부분 조정하는 77,000원대로 진입했을 때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요. 두 번째로 이제 삼성전기를 보게 되면 삼성전기는 이제 좀 큰 틀에서 MLCC에 대해서 이제 기판으로의 모멘텀이 좀 이동되는 흐름이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. 지난주에 이제 애플향 FCBJ를 이제 개발하고 공급할 것이 유력해지게 된다고 하면서 지난 한 주간 가장 좀 핫했던 종목이 이제 삼성전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일단은 1분기 실적도 시장 예상치에 좀 부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올해 퍼가 약 9.4배 정도로 역대 좀 최저 부근이라서 그동안 MLCC에 대한 부담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지 못했던 것이 기판으로 일단 쏠리면서 주가 흐름도 좀 좋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16만원대 현재 가격대면은 크게 부담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 지수가 미직시장으로 밀린다 그러면 일단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그런 자리가 아닌가 보입니다. 네, 실적 시즌을 맞아서 호실적이 예상되는 기아와 삼성전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